안녕하십니까. 한 주간의 충남경찰 소식을 전해드리는 경찰 리포트 시간입니다. 겨울철 많은 눈이 내리고 나면 그 풍경이 아름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쌓인 눈으로 인한 축사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. 충남경찰은 최근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산시 일원 인삼밭과 축산농가 등 피해 지역에 경찰 200여 명을 투입, 재설 및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. 눈의 무게로 붕괴된 시설물을 복구하고 쌓인 눈을 치우는 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. 피해 보신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대원들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협조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많이 이번을 보고서 더 뼈저리게 느꼈어요. 네, 고맙게 생각하고. 네. 충남경찰은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찰력을 투입, 추가적인 피해 방지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. 저도 이번에 눈이 많이 내려서 미끄러운 도로 때문에 출퇴근길 운전하는데 큰 애를 먹었는데요. 겨울철 차량 관리 요령을 몇 가지 알아두신다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차량을 출발하기 전 차량 외부에 쌓인 눈을 모두 치우고 시동을 켜서 데워진 공기로 유리의 성에도 제거해야 차량 유리 긁힘도 방지하고 운전 중 시야가 확보됩니다. 지붕에 쌓인 눈을 방치하고 운행하면 운행 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늘진 산모퉁이나 고가도로 위, 교량의 경우에는 일반 도로보다 도로가 쉽게 얼고 잘 녹지 않아 제동장치 사용 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. 무엇보다 결빙된 도로를 달릴 땐 여유를 갖고 천천히 운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눈까지 많이 와서 더욱 춥게 느껴지는데요. 요즘 감기는 한 번 걸리면 그래서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.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이상 충남경찰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.